아, 이 두근거리는 이 마음. 어? 뭐야? 어?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괜찮아요? 네. 아, 좋다. 네, 상추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또 이상호TV의 단골 손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진꾼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찬코TV 진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진꾼님을 모신 이유 바로 킹 아츠의 그랜다이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예. 킹아츠 그랜다이저인데 박스를 못 찾았어요. 아, 박스를 못 찾으셨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물건만 있으면 되죠. 뭐. 그래서 사실 이 그랜다이저도 뭐 보여드리지만 여기 뭐 라이트 기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반창고 TV 가서 보시고 저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네, 탑승하는 주인공 듀크 프리드를 또 준비해봤고요. 스페이저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저까지 한번 가져봤습니다. 듀크 프리드도 가져왔고요. 와, 이게 네. 이제 메인이 되겠습니다. 야, 저는 이게 사실 나온 지도 몰랐어요. 다 킹아츠 거예요. 아, 예. 네, 요 친구도 킹아츠, 네, 킹아츠, 스페이저까지 킹아츠니까 요 풀세트 요렇게 한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열어주세요. 네. 와, 이거 네. 헬멧 제대로인데요, 이거? 제대로예요. 와, 일단 겉 패키지는 합격. 오. 와, 괜찮은데요? 이야, 이거 되게 예쁜데, 이거? 12인치가 맞나? 조금 작은 것 같긴 한데. 약간 10인치 느낌 나요, 10인치. 아, 조금 아쉽네. 조금은 작아요. 야, 킹아츠가 이런 아이언맨만 유명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인물형 액션 피규어도 굉장히 잘 만드네요. 듀크 프리드 왕자에서 그 듀크는 이름이고 프리드는 네. 얘 고향이 프리드 성이에요. 맞아요. 더 스타 프리드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프리드 성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얘네들을 침략한 애들이 베가야, 베가성. 네. 그랜다이저를 타고 지구로 도망을 와요. 네. 근데 또 그 베가성이 그 약간의 그런 핵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구를 또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일단은 그랜다이저가 있음에도 한번 졌잖아요. 네. 고향에서. 근데 맞아요. 지구에서는 안 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끝냈으면 사실 그랜다이저의 만화가 탄생이 안 됐으니까. 노마레드 얼굴이에요. 이렇게 장발 네 하고 있고 그랜다이저에 탑승을 하는 프리드성의 왕자 듀크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만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얘들은 절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언제나 소리를 지르죠. 맞아요. 근데 그 소리 지르는 걸 너무나 잘 표현했어. 자, 노마레드 외에 이렇게 긴상 쓰고 있는 헤드 하나 더 들었고요. 입을 벌리고 있는 헤드도 하나 더 들었습니다. 뚜껑을 딱 따주고요. 헤드 앞쪽 이렇게 넣어줍니다. 손 부분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만 주면 어떻습니까? 이제 눈을 이렇게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눈 파츠 눈 좀 찡그린 거 그냥 목표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 투명 네. 파트 너머로 보이는 네. 그 강렬한 의지 같은 게 보여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와가지고 탑승하기 전에 아 이렇게 뭔가 없어 보이게 벌려가지고 아, 갑자기 이렇게 변신하잖아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괜찮아요? 네. 투구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중세시대 그런 투구 느낌도 사실 이게 있고. 12인치 사이즈도 아니고 네. 10인치 좀 애매하잖아요. 다른 것도 없고. 그쵸? 맞아요. 무슨 그냥 말... 여기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그냥 여기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그저께 샀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 리뷰하려고. 마음에 안 드실 줄 알고. 아, 저는 사실 또 이런 피규어들 좋아해서. 아, 그래요? 팔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얼룩덜룩하게 근육 표현을 좀 해놨네요. 해놨어요. 뭐 발목 관절 이런 것들이 뭐 핫토이나 이런 것처럼. 핫토이나 그런 것처럼 무지막지하진 않지만. 짱짱하진 않아요. 네, 네. 영향적으로 흔들거리는 것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와... 액션 피규어라는 거? 그리고 크기가 좀 이제 크다라는 거에 저는 좀 메리트를 두고 있어요. 이야, 이건 진짜 너무 이쁜데요. 괜찮아요? 어, 저는 이거 바로 사야 돼요. 이거 제가 구매 링크 알려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여담인데 네. 마징가 Z, 그레이트 마징가, 그리고 그랜다이저의 각각 그 여자 히로인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그랜다이저 나오는 그 마리안과 그 친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또 아스라다 아스카에 이어서 역캐는 꼭 찍고 나와요. 이게 꼭 있어야 돼. 원래 머신과 역캐는 필수 불가결하다. 아. 연결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자, 이렇게 지금 바로 개봉인가요? 네, 이제 바로 개봉을 할 거고요. 이야. 그래서 그 반다이 초합금 혼? 네. 그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크다고는 들었어요. 훨씬 자, 커요, 훨씬. 네, 박수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와하! 리파인 된 건 있죠, 그죠? 네, 네. 리파인 많이 된 게 보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중요시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작은 애들은 또 좀 그렇죠.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제가 중고를 샀어요. 아, 중고? 네. 근데 뭐 거의 개봉만 된 중고를 샀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랜다이저 시리즈들은 네. 확실히 이 스페이저가 거의 갑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친구는 참고로 스페이저가 없으면 못 날아요. 아, 그랜다이저 못 날아요? 점프는 할 수 있어도 날아서 공격을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야! 오. 아, 이 두근거리는 이 마음. 야, 이게 이제 스피드 소사라고 해서 네. 그 스페이저 양옆에 있는 그 동그라미에서 이제 이렇게 톱니바퀴가 나오는데 네. 와, 이거 무슨 진짜 무슨 톱니같이 너무 이쁜데요, 이거? 우와. 이야. 크다, 커. 이 정도 돼야 전시하지. 무슨 묵직함이 있나요? 아니면 좀 가볍나요? 이게 그랜다이저랑 합쳐지면 확실히 묵직해질 것 같아요. 볼까요? 네.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고요. 네, 예쁘고요. 와. 열리지 않을까요? 네, 이거 열려가지고 이게 랜딩 기어예요. 자, 여기 이제 무장 같은 경우에는 네. 스피드 소사가 이렇게 톱니가 나와가지고 적을 슬라이스 치는 기능이 있고 자 이렇게 드릴 미사일이 나와가지고 발사가 됩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상했는데 원반일 땐 굉장히 납작한데 네. 상당히 볼륨감이 있는 드릴이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와, 여기 불도 다 들어오나 봐요. 야, 이거 건전지 한번 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볼게요. 일단 어딜까요? 온오프가 여기 열어가지고 네, 여기 있네요. 네. 어? 층풀이 누가 약 넣어놨네요? 중고니까. 네. 되게 당당하게 하죠. 네. 불을 이렇게 이게 바닥이 더 이쁘다. 이거 봐. 오, 그러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얘 에너지가 이제 반중력이거든요. 광향자라고 하는데 네. 빛의 에너지니까 확실히 빛이 좀 오, 예쁘게 납니다. 네. 요거 뽑아서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면 되는 거. 꽂아주면 되는 거죠? 네. 기본 스페이저의 모습 이렇게 출동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 막 레이저도 발사하고 얼음 광선도 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아, 요거 해야 됩니다. 네. 이거 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석으로. 네.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 톱니바퀴를 이렇게 막 펼치고 있는 듯한 느낌. 진짜 멋있다. 그리고 요거 뺐을 때는 요거로 덮어주면 되는 거죠? 네네. 뺐을 때는 이제 그걸로 덮어주고 네. 간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위로 올려놓은 이유가 여기에 이제 그랜다이저 이렇게 그랜다이저 세우라고 네. 그 높이를 맞춰서 스탠드를 좀 설정을 해준 것 같고요. 그랜다이저가 네. 딱 봐도 무기가 되게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무기 많죠. 무기부자잖아요. 네, 무기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여섯 개. 여섯 개? 네. 뿔에서 나가는. 뿔에서 나가는 스페이스 썬더, 눈에서 빔, 어깨 이거 부메랑, 손등에서 나가는 거, 네. 그다음에 가슴팍에서 나가는 거. 이 지금 어깨에 지금 요거도 빼가지고 창으로도 만들고 오죠. 더블 아켄. 네. 참고로 맨 마지막 대왕에 모가지 딱 따는 것도 이 기술입니다. 아, 뭐 요건 스포일러 해도 되죠, 여러분들 뭐. 네. 안 보실 거잖아요. 네. 네. 맞네. 어? 뭐야? 어? 어? 대충 찍었는데. 와, 형님이 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미쳤다. 와. 안에 탑승하는 레일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와, 레일 라이트가. 와. 왜, 그, 우리 비밀기지에서 출격할 때 옆에서 불 짜자자자자 이렇게 켜지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으로 해놨어요. 와, 이거 미쳤다. 예쁘네요. 너무 잘 사셨다. 잘 샀어요? 아, 부러워. 이렇게 앞에 모습 다 이렇게 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고. 아, 그럴까요? 네. 잠깐만. 네. 한번 보여주시고요. 디럭스 마징가와 그레이트 마징가는 네. 앞에만 열리거든요. 얘는 앞뒤로 다 열려요. 그래서 얘를 꽂아주면 네. 이렇게도 전시할 수 있게. 그래.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라이트 넣는 거 지금 반창고 TV 가면 볼 수 있죠? 네, 있을 거예요. 기억이 잘 나. 있는 전에 찍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와, 박스를 못 찾아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넣어봐야죠. 넣어봐야죠. 와, 이거 또 넣는 모습이 사실 거의 메인이지 않겠습니까? 디럭스 초합금원의 경우에는 네. 다리를 위로 뚝뚝 하고 짧게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 얘는 그냥 들어가요, 본체가. 아, 미쳤다. 와, 상남자네. 있는 그대로 들어가네. 좋아요. 그리고 얘는 손을 이렇게 접영? 어,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 쫙! 어떻게 해? 손바닥 없는데 지금 나? 저거 있잖아요, 저거. 들어주네. 원래 그래야 되는데라고 우리가 생각한 게 다 이게 지금 돼요. 자,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이건 뭐 여기 안 들어가는데? 빠지나? 아, 빠지네. 아, 열리네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 열리네요. 네, 여기가 열리네요. 여기 네. 열려서
얘를 좀 넓은 공간으로 해서 넣어줍니다. 스페이저 크로스! 어우, 예. 이렇게 한번. 이거 빼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런 것들 다 참 잘 만들어놨네. 얘를 뒤로 살짝 당겨서 밀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아, 이렇게 수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다이저 앞뒤로 탑승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걸어주고 허리 쪽에 딱 감싸게 올려서 딱 고정해주면 돼요. 어깨를 이렇게 붙여서 안쪽으로 모아주면 네, 왼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딱 넣어주면 완벽합니다. 너무 좋고요.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가. 이런 식으로. 센티넬, 킹아츠, 네. 반다이, 압승, 킹아츠. 거의 사실상 완전 변형 느낌이에요. 아, 약간 짐꾼님한테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좋은데요? 아니, 참. 아, 근데 왜 킹아츠 스페이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아, 저 이것저것 사느라고 막 너무 힘들거든요, 그죠? 빨간색 클리어 파츠 안에 있는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이 사실 만화에는 없는데 리파인된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예쁜 것 같아요.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얘 자체가 지금 합근 덩어리잖아요. 이거 안 맞아요. 들어봤는데 네, 한번 들어보세요. 와, 아 좋다. 좋아요. 임금님한테 이렇게 뭘 구도 그렇게까지 가요? 아 진짜 너무 지금 옛날 우리 그랜다이저 세대 형님들은 좀 난리 났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70년대가 80년대 초반까지는 아 이건 반다이 긴장 좀 해야겠는데 이거?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전신은 어때요? 이렇게 스페이저랑 그랜다이저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붙여놓는 게 더 좋아요? 이 그랜다이저의 경우에는 그래도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본체와 네. 합체된 거 그랜다이저가 이걸 타고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리려니까 좀 힘들고 네. 얘가 합체됐을 때 무기를 눈에서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광선 두 개 빼고는 무기를 못 써요. 더블 하켄도 못 쓰고 반중력수통도 못 쓰고 손등에 있는 거 미사일 레이저도 못 쏘니까 등에다가 더블 스페이저라고 해서 네.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저 멋있는 비행기 그게 네. 요거를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 타고 다니면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오픈이 되니까 이제 네. 모든 무기들을 쓸 수 있게 되죠. 네. 마징가 나가이고 선생님께서 사실 이거를 3탄을 전혀 마징가랑 배제해서 만드셨다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랜다이저가 좀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작의 인기에 자꾸 편승하기 위해서 조금 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거 타잖아요. 이게 티호라고 그래요? 티호. 생긴 건 봐봐요. 네. 얘가 이렇게 접어주고 그죠? 뒤에 얘 붙여주고 얘를 뽑아서 살짝 꺾어서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더블 스페이저 이 기수는 얘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기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일단은 못 나는 설정을 했는데 네. 이게 또 날아야 되고 날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런 다른 기체들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이제 나중에는 물속도 잠수함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 욕심은 킹아츠에서도 잠수함 스페이저나 이런 3종인가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설명서에 있어가지고 전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요?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있는 거 아니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아직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린 스페이저하고 드릴 스페이저. 드릴 스페이저는 땅 속, 하늘, 바다. 그거거든요. 킹아츠는 그랜다이저의 진심이다. 또 이거를 아시는 분, 또 좋아하시는 분이랑 같이 리뷰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저도 좀 뿌듯하고 이렇게 멋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센티넬 스페이저가 있긴 한데 사실 네. 그게 최고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오늘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요거 봐. 나 헛돈 쓰는 거 아니야. 어? 센티넬도 되게 예쁘긴 해요. 자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슬픕니다. 당장 집에 가서 이걸 찾으려고 클릭질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서글퍼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뽐뿌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이 맛에 사는 거죠. 한 번씩 시간 괜찮으실 때는 좀 이렇게 와서 좀 합방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불러만 주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 네 그랜다이저 네, 듀크 프리드와 스페이저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네, 이 제품들은 또 후니버셜 스튜디오 오시면은 또 실제품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또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반창고 TV도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